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고체 물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사쿠라코이 12색 고체 팔레트인데요. 12색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12색으로 어느 정도 색감 표현이 가능한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고 귀여운 사이즈고요. 외출할 때 갖고 다니기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워터브러쉬와 스펀지도 함께 들어있어요. 물통에 중간 캡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이 중간 캡을 열어주시고요. 물통과 붓을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평상시에 저희가 닿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쓰시는 펜텔 워터 브러쉬와 비교를 해볼게요. 펜텔 워터 브러쉬 중간 사이즈인데요. 아무래도 휴대용이다 보니 물통의 사이즈는 일반적인 워터 브러쉬보다는 많이 작은 편이고요. 붓 모의 크기는 펜텔 워터브러쉬 중간 사이즈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워터브러쉬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통에 물을 담고 발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워왔는데요. 팔레트에 가장 기본이 되는 12색이 들어있어요. 어떤 색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물감을 색칠을 해보고 어떤 색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레몬 옐로우 색상이에요. 밝은 노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터브러쉬는 물통 부분을 누르면서 휴지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앞에 색상이 다 빠집니다. 이번 색상은 퍼머넌트 옐로우 딥입니다. 레몬 옐로우보다는 조금 진한 노랑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색상은 버밀리언 휴라는 색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황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색상의 명칭은 크림슨 레이크입니다. 이 색깔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강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프루시안 블루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랑 색깔인 코발트 블루 색상입니다. 그리고 코발트 블루 옆에는 비리디안 휴라는 색상인데요. 이건 그린색에 약간의 파랑색이 섞인 청록빛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연두색 같은 색상이죠. 퍼머넌트 그린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번 색상은 옐로우 오커라는 색상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황토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상의 명칭은 라이트 레드 색상입니다. 라이트 레드인데 조금 밝은 갈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 검정 색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12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요. 흰색은 지금 생략했고요. 그러면 고체 물감 12색으로 꽃다발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2색만 있는 팔레트라서 색을 섞어서 좀 더 다양한 색상을 좀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사쿠라 워터 브러쉬도 같이 사용을 해볼 건데요. 사쿠라 워터 브러쉬는 펜텔 워터 브러쉬에 비해서 물이 아주 많이 나와요. 처음 워터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티슈를 꼭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 닦으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그란 수국을 그리고 있는데요. 점을 찍듯이 콕콕 찍어서 꽃잎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수국의 전체적인 모양이 원형이 되도록 꽃잎을 그려줍니다. 동그랗게 수국이 다 그려졌으면 노랑과 주황 계열로 여러가지 꽃을 그려줄 건데요. 장미꽃도 이렇게 그 모양을 내서 그려주시고요. 꽃 모양을 꼭 자세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느낌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드 계열의 색상을 이용해서요.
흰색을 섞어서 핑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붉은 계열의 꽃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꽃잎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꽃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레드 계열에다가 블루 계열을 살짝 섞어서 자주색을 만들어 주세요. 자주색을 만들어서 라일락 꽃도 이렇게 점을 콕콕 찍어서 그려줍니다. 좀 더 길쭉한 모양의 꽃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흰색을 이용해서 핑크 계열의 색으로 또 이렇게 수국 주변으로 여러 가지 꽃의 모양을 그려주세요. 동그랗게 골든볼 모양으로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제가 그린 꽃도 정확한 형태를 그린 건 아니고요. 꽃의 느낌만 이렇게 낸다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녹색을 이용해서 꽃의 줄기를 그려주겠습니다. 꽃의 줄기를 왼편으로 길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색에다가 옐로우 워커를 섞어서 올리브 그린색을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12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을 좀 섞어서 여러 가지 색의 느낌을 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색 이상을 섞게 되면 명도와 채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색감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좀 더 밝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흰색이나 물을 많이 섞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녹색도 꼭 한 가지 색 말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잎과 줄기를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가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도 있고요. 넓고 굵게 잎을 그려주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꽃 주변으로 녹색을 이용해서 꽃다발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진한 색을 이용해서 인맥도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프루시안 블루를 이용해서 수국에 그림자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수국 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프루시안 블루를 콕콕 찍어서 묘사를 해주세요. 프루시안 블루를 이용해서 꽃다발에 끈을 그려서 꽃다발을 한 번에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꽃다발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붓펜으로 글씨를 써주셔도 되지만 워터브러쉬로도 글씨를 적을 수 있거든요. 물감을 이용해서 글씨도 함께 같이 적어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았습니다. 오늘 사쿠라코이 12색 고체 팔레트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까지 써보았는데요.
색이 좀 더 다양하면 좋겠지만 12색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색감을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